여기 어떻게 온 거야? 갑자기? 한강? 한강 보고 싶어서요. 원래 데이트하거나 여자친구 만나거나 그럴 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시나 봐요. 예. 그냥 항상 걱정돼요. 전화가 일단 오면 오늘은 또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디를 가자고 할까 걱정이 앞서요. 두려워요. 잠시만요. 눈 감고. 네. 잠깐만 들어봐요. 노래를 들으라. 미안해, 시향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왕 뭐 온 김에 바람도 쐬고 한강도 보고, 어차피 한강도 보고 싶으셨다면서 겸사겸사 온 김에 보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한강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려서 한강 좀 걸을까요? 저 사실 걷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집 앞에 슈퍼도 잘 안 가요. 걷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걷기 싫어도 남자가 한강 가서 잠깐 산책이나 할까 이러면 걷기 싫지만 데이트하는 겸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 찜통 더위 속에서. 사실 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입고 싶었어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배려를 잘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리드를 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시향 씨? 좋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저 한강 보고 싶으면 한강 이렇게 딱 보고 보러 오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한강 보니까, 네. 오랜만에 한강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좀 더 좋잖아요. 진짜. 바람도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 착착 붙는 게, 그쵸? 뭐 하는 거? 엄마 코 잡고 코 잡고. 골고루 해야 돼요. 이 뭐야? 잠시만, 안 돼요. 마를 때까지.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게 모기 쫓는 약이에요. 늘 갖고 다니거든요. 촬영장 갈 때도 되게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이거 안 가지고 나오면 불안해가지고. 아, 손 내려, 시향 씨. 네? 약간, 오케이. 거기 있다. 치워봐요. 치워요. 오케이. 잠깐, 오케이. 보세요, 시향 씨. 진짜 괜찮죠? 오, 봐봐요. 그치? 정말 사진 예술적으로 찍으신다. 아, 진짜 예쁘다. 아니, 예쁘게 찍어주실 것 같아. 그거 알아요? 사진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이쁘게 찍을 수 있대요. 아, 진짜? 아, 이 사진 진짜 예쁘다. 시향 씨는 얼굴도 이쁘지만 사진까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시향 씨, 우리 여기 잠깐 앉았다 갈래요? 여기요? 네. 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왜? 왜? 저 G? 어떻게 안 하나? G? 뭐가 있었어? 아니 여기. 벌레 어디? 없지, 여기 봐봐. 아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어디? 여기. 없지, 봐.
오빠 여기 봐. 없지 없지. 없지. 괜찮아요. 이거 진짜 뿌리면 진짜 없어요 벌레. 괜찮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시향 씨는 흘러가는 강물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흐르는 강물이 거슬러 흐르는 강물. 연어 좋아하세요? 아니 그 노래 가사에 그 흐르는 강물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생각났어. 저도 노래는 제3한 단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뭐야?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는 강물 쳐다보면 네. 저기 보이세요? 저렇게? 저기 손 들고 있는 거? 어디요? 저기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아 왜요? 진짜 깜짝 놀랐어. 에이 싱겁다. 남들 이거는 막 껴안고 이러고. 아픔이니까 그렇죠.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어디로 밀으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아 잠깐이라 4분이다. 한 15분 간격으로 뿌려줘야 되더라고. 진짜 아 얘기하고 뿌려줘서 깜짝 놀랐어. 또 걸린 줄 알았어. 아 시원하다. 좋다. 그러게요. 아 맞다 시향 씨. 네.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요. 시향 씨. 오래 기다렸죠. 아 사랑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요. 짜잔. 웬 라면이에요. 빨리 빨리 들어요. 불겠어요. 배고프죠? 딱 배고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왜 라면이에요? 아, 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강변에 오면 사발면 꼭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맛있어요. 이 열어봐요, 이제. 제가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 와서 하는 건데요.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한 손에는 생수를 들고 한 손에 컵라면 들고요. 이렇게 컵라면 먹고 어 맛있어. 생수 한 모금 먹고 해보세요. 드셔보세요. 빨리빨리 한 입 먹고 자꾸 물고 자 물고 물 먹어봐요. 먹어봐요. 아, 아니야 이 삼키기 전에 삼키기 아니, 삼키기 전에요.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네, 빨리 먹어봐요. 빨리 뱉으면 안 돼요? 아, 야, 진짜 시원하다. 더 드실래요? 괜찮아요. 색다르네요. 저만의 비밀이거든요. 딴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진 씨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향 씨. 네. 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요? 착하고 좋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분이죠. 왜요?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시영 씨!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강무야! 시영 씨가 내 진심을 알 수 있게 도와줘! 부탁한다! 하늘 안 조각 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좋다! 언니! 언니! 아니 잠깐만! 왜 그래? 언니 내가 별로 할 얘기가 있어! 아니 왜? 아니! 아 왜 그래 왜? 물어보면 돼 왜? 너 왜 왔어? 언니한테 해줄 말 있어가지고. 아. 가자. 어디? 어, 끈적끈적해. 아, 샤워부터 해.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아,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참. 사실, 나. 다 할 게 있어. 사실은. 내 친구들한테 누가 보여주려고. 약속 다 잡아놨단 말이야. 애들 안 믿잖아. 야 솔직히 너 촬영 때 말고는 안 보지 그러니까. 야 다 내가 갖고. 거길 왜 가? 한 번 부탁할게. 애들이 안 믿잖아. 너 솔직히 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만 못해줘? 너 그냥 보통 사이야? 보통 사이도 아니잖아. 무슨 사이인데? 누나랑 나랑은 영원한 팻과 영원한 주인. 그렇지. 그럼. 영원한 주인, 영원한 팻이지. 그럼. 말 들어야지. 왜 찢어 이거? 찢어 뭐! 아 알겠어. 진짜? 오케이. 아 나 다음으로. 아 어디 갈 건데? 어디 알았어, 어디 갈 건데? 알았어 알았어. 아 어디로 갈 건데? 알았다고. 지금 알았다고 했잖아. 어. 되게 웃겼어요. 일단 되게 웃겼고.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죠. 조용히 왜? 에이요 마 프렌드! 야 내가 왔어! 야, 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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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마누라. 아. 사랑해요. 야, 야,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아, 내 친구들 일정. 아, 참. 자, 자, 내가 이제 우선 소개를 시켜줄게. 여기는 뭐 다들 알겠지만 알지? 어, 네, 내 와이프, 뭐 마누라 또는 알았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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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이고. 야, 야, 가까이 좀 대지 마. 자, 그래요. 따로, 네. 따로, 따로. 네. 이제 얼마 됐어요? 네? 얘랑요? 우리가 원래 만난 게 한 1년 전쯤에 원래 만났었어. 원래 배송하기 이전에 원래 그 뭐냐 미니홈피를 통해서 나한테 쪽지가 왔더라고. 사귀자 그러더라고. 나 화나잖아. 처음 보지도 않았는데. 나 그래가지고 예, 야 지금 얼굴 표정 봐. 아무 말 못하는 거 있잖아. 아무 말 못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푹 빠져버린 거야. 어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아, 형수님 되게요. 이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아, 왜 이렇게 칭찬해? 야, 그냥 좀 나쁜 건데 가슴 너무 커요라든지 뭐 얘기 좀 해봐. 아우, 그래요. 뒤에 진짜 완전 깜찍하나. 네? 그거 좀 불렀는데 혹시 키스는 언제? 예? 야, 우리 보여줘? 아, 아 보여줘.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자기 잠깐 와봐. 네, 일어나 와봐. 아, 참, 왜 부드럽나? 네, 봐. 오, 오, 왜? 아, 왜? 아, 왜? 오, 오, 왜? 에이! 어, 아니야, 절대. 아니, 그냥 이 분위기 타서. 야, 즐거웠어. 당연하지, 야, 이거. 아니, 이거 봐. 부끄러워하잖아, 지금. 피곤하고. 아,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되게 지금 입 냄새가 네. 굉장히 심해. 지금 촬영 끝난 다음이라서. 아, 뽀뽀하자. 아니,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에요, 동생. 아, 덥다, 덥다. 근데 되게. 오늘 어떻게 만난 거야? 나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미모의 여인인지 얼마나 멋있는 여자인지 자랑해주고 싶어서 그런 자리야. 절대 어색하거나 뭐 미리 뭐 짤졌거나 뭐 각본 그런 거 절대 없어. 그냥
그래. 나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리가또한 프렌드들. 되게 또 뭐? 어디가? 얘기하고 있어? 야! 야. 그래. 아니 집에 가도 된다니까. 얘는 어디 갔다? 시장인한테 맞습니다. 떠나는 길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안기실 수 있게 너의 뒤에서 자, 좋아. 자, 그러면은 뮤직 스타트. 공주님 앉으시죠. 예.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쇼 가장 중요한 순서 다들 알고 있지? 자,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쇼. 자, 우선 친구야 큐.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 쇼 저와 우리 자기 김시향 씨와 김선영 씨의 언약식이 있겠습니다. 아, 야, 자, 세기, 그래, 나 이제 앉아. 야, 뭐? 그래. 어때? 괜찮아? 야, 분위기 좋지, 야. 자기를 처음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쿵쾅 뛰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 장난이고요. 내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자기가 없으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사는 이유야. 전부야, 전부 알고 있지? 내 핸드폰의 A급은 이제 자기 하나뿐이야. A급. 오, 끝까지. 야, 자, 뭐예요?
걱정하지 마. 알았어, 자기야. 아, 좀 가는 저겠다. 미안하다. 자, 다시 한 번. 자, 키스 왜? 키스 왜? 자기야, 괜찮아. 아, 왜 그래 자기야?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하네. 안 되지. 자기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죄송. 무슨 말이 자기야? 뭔 말이야? 아, 장난이야 지금. 다음에 또 봬요. 가시는 거 진짜. 이러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디가? 아, 진짜 가신 거예요? 어디가? 왜 그래? 잠깐만 왜 그래? 아니 왜 아니 그래서 그치 지금 알잖아 우리 언제나 장난 좋아하지 이벤트가 장난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그냥 친구들 있는데 이렇게 밝게 좀 해주고 나중에 얘기할 받아줄 수 만큼 받아줬지 그냥 좋게 내가 네 여자 친구야 아니 이거 내가 쟤네 형수야 아니 그냥 그렇다기보다 그냥 재밌게 이렇게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니야 뭘 뭐 재밌게 만들어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아니 내가 네 친구들 앞에서 받아줄 만큼 받아줬지. 네가 정도껏 해야지. 정도라는 게 있는 정도. 내가 언제나 막 이렇게 장난꾸러기는 아니잖아. 너 항상 장난쳐 나한테. 그럼 내가 이렇게 원양심이 그렇게 기분이 나빠? 네 여자친구한테 해주라고 그러면. 그렇지 언니. 네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하라고. 그렇지 네? 언니랑 나랑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번에 그때. 지금은 아니잖아 어쨌든. 순간에 그게 뻘쭘하게 막 화를 막 내가지고 갈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미안하긴 했죠. 굉장히 미안하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거기서 제가 더 앉아 있었다가는 뭐 뽀뽀니 키스니 둘째치고 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 여긴 정말 더 이상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난 여기서 나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갔어요. 더 이상 앉아있을 순 없었어요. 에스포라? 노. 저거. 우리 버티요? 하나, 둘, 셋. 아. 살려주세요! 헬로 와줘요! 에어컨 왜 타자고 한 거야 나한테?